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배우 공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우가 된 계기가 제가 연기에 대한 꿈은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었어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기회가 I Love Italy라는 드라마의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때 조명이 다 켜지고 앞에 그 모든 스태프들이 앞에 쭉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배우들과 같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 내 연기에 욕심이 생겼고 난이 현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요, 예상이라기보다는 전 전혀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실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모르겠어요. 되게 참 감사해요. 네.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10점 만점 10점을 얘기해야 되나? 네, 저는, 네, 지금 남편, 네, 을 만나서 참,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네, 같이 잘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저의 매력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가장 제가 항상 뭐, 저의 승현이 씨의 매력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을 잘 못해요. 쑥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굳이 뽑자면 제가 성실한 거 하나는 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것 같고, 게다가 또잘 털어버리고 되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린 성격이라서 많이 담아두거나 뭐 딱히 그러진 않아요. 그런 성격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털털한 매력. 그리고 약간 좀 곰같고 좀 약간 둔한 그런 매력도 다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기다. 네. 지금처럼 만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날을. 여기까지. 아, 네. 아, 얼굴이 엄청 빨개졌다. 아, 동생한테 강조하는 조언. 지금 정현이가 되게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게다가 요즘에 제가 조언을 살짝 하면 됐거든 내가 알아서 하거든 라고 하기 때문에 동생한테 굳이 해준다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되게 이제 많은 관심과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아, 또 본인에게 또 뭐라고 해야 돼? 좀 악플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일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일단 좋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현이랑 저랑 오랫동안 같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걸 모든 분들도 잘 알아주셔서 지금 굉장히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다. 게다가 또 저는 요즘 친구들이 정연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야, 정연이 완전 대박이더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요즘 좀 항상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고. 네. 배우 공승현으로서의 제 목표는 연기 잘하고 이렇게 작품으로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관객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꾸준히 연기하고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연기력으로서 네,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 네, 지금 이제 육룡이 나르샤 촬영을 앞두고 있어요. 전올한 해는 육룡이 나르샤에 푹 빠져서
살 계획입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고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공승현이었습니다. 빙빙.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공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